태풍 너구리가 우리나라를 비껴가면서 충북에는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은 채올 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확을 두어 달 앞둔 사과가 뙤약볕을 견디고 있습니다. 마른 장마에 사과와 들깨밭에는 나흘에 한 번씩 개울물을 길어와 뿌려줍니다. 농가에서는 추석 차례상에 오를 사과가 자라지 않아 걱정입니다. 사과가 잘 굵어지지도 않지요. 그래서 수일 내에 비가 와야 되는데 이거 안 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아주.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거리에는 달궈진 아스팔트가 열기를 내뿜습니다. 양산과 부채질로 햇볕을 피해보지만 습한 공기에 온몸이 금세 끈적거립니다. 둘중한 명은 불쾌감을 느낀다는 75에서 80까지 전국의 불쾌지수가 올라갔습니다. 밖에 있으면은 괜히 기분 나빠지고 숨쉬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더 답답하고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오늘, 충북 지역의 최고 기온은 단양이 34.5도로 가장 높았고, 청주와 충주는 33.2도까지 올랐습니다. 지난달 강수량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충주댐 저수율은 26%, 지난해보다 무려 9% 정도 줄었습니다. 우리나라 상층의 한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장마전선의 북상을 저지하면서 장마전선은 당분간 제주도 남쪽 해상과 남부지방 사이에 머무르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난 충북 지역은 일부 지역의 소나기를 제외하고는 다음 주 주말까지 비 소식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조용성입니다.